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맛있고 멋있는 사찰 요리의 지기훈 스님, 지기훈 스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어떻게 죽 좀 써서 드셔보셨나요? 잘 죽이고 있나요? 네, 죽이는 이야기 잘 따라오시면서 좋은 요리 팁 많이 많이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무슨 죽이죠, 스님? 흔히 그냥 나물죽. 나물죽. 네. 그 나물이라고 하면 옛날 없었던 시제의 나물죽 같은 느낌인데. 그렇죠. 마치. 네. 그 이건 이제 약용 식물을 가지고 이용해서. 네, 약용 식물. 네, 훨씬 좋고요. 네. 또 이제 되게 또 광범위한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나물을 계절에 따라 할 수 있어요. 계절에 따라서. 봄에 쑥을 가지고 해도 되고. 쑥 가지고도 죽을 거예요. 네. 또 원래는 제가 봄에 쑥을 이용해서 하기 시작했어요. 아. 네. 오늘은 풍을 막는다는 방풍나물. 방풍나물. 그리고 이 방풍을 왜 했냐면 사계절이 나요. 정말요? 네, 그냥 봄에만 나는 게 아니었네요. 네. 봄나물은 아까 말한 쑥이나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이건 이제 방풍은 그래도 계속 나기 때문에 계속. 네,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이렇게 죽을 또 써보면 또 방풍은 향도 좋고 또 양리 효과. 풍을 막아준다니까. 얼마나 좋으면은 바람 풍을 막아준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을까요? 네. 그러면서 또 영양주게요.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쌀 살짝 불리고. 아,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냥 쌀이죠. 네, 네. 네. 그다음에 들깨가루. 들깨가루. 그다음에 당연히 소금. 네.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방풍나물은 항상 무엇이든 또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된다. 네, 주요. 제가 앞에서는 찹쌀가루를 썼잖아요. 그렇죠. 오늘은 그냥 온전히 쌀. 온전히 쌀만 다음에는 가지고. 또 이렇게 바꿔서 다른 걸로. 지금 다 노출하면 안 되니까. 슬쩍. 네. 자, 그래서 되게 쉬워요. 또 오늘도. 제가 항상 요리는 쉽게 하잖아요. 네, 그러시죠. 자, 먼저 들깨가루를. 들깨가루를. 네. 한 두 컵이나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들깨가루를 미리 또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. 들깨가루도 어떤 거는 좀 껍질이 좀 있는 게 있는 것 같던데. 그럼 조금 이거는... 이제 뭐랄까 투박한 느낌이 들겠죠. 네. 그래서 하는데 뭐 그건 관계 없어요. 어떤 걸 해도 돼요. 그러니까 먹을 수는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을게요. 제가 우선 쌀을 끓이는 동안 이거를 줄기는 최대한 좀 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연한 부분만 들어가는 거군요. 네, 그래서 곱게 다져주세요. 곱게 다져서 먼저 이건요 물에 그냥 넣으면 돼요. 다른 거 없어요. 두 컵인데 여기 지금 쌀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물을 빼고 할 거예요. 이렇게 저희 사찰에서야 아침마다 죽을 먹긴 하지만 밖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플 때 아니면 죽을 드시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도 이렇게 영양가가 듬뿍듬뿍 담겨있는 이런 죽이 있는데 아침이든 뭐 저녁에도 한 번씩 즐겨서 한 번씩 해드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참으로 안 먹자니 그렇고 먹으려니 부담스럽고 그렇죠. 이럴 때 인스턴트 말고 이런 거 죽 해놓으면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위에 부담도 없고 부담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이렇게 쌀이 끓죠. 그러고 나면 좀 더 퍼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아까 들깨가루 넣은 거를 또 넣을게요. 그래서 푹 끓일 거예요. 또. 뭐 사실 여기서도 또 이 두 가지 죽이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들깨가루만 넣어서 끓이는 죽, 들깨죽이 또 되겠죠? 네. 생각 외로 방풍이 이렇게 맡을 때 향이 좋아서 진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진하다는 거죠. 너무 진할 것 같으면 양을 조금 줄일 거예요. 자, 아쉽게도 시청자분들은 향을 못 맡지만 여기 와서 보세요. 들깨 향이 또 너무 되게 좋아요. 좋아요. 너무 그죠? 좋아요. 구수하게 나요. 정말 이 카메라를 개발을 하시는 분은 나중에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. 냄새에 맞는 카메라. 안 좋은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이야? 안 좋은 냄새는 뭐 걸르는 카메라. 아,
안 좋은 냄새는 걸르고 좋은 냄새는 맡는 카메라. 과학의 발달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? 그러게요. 잠깐. 쌀을 잠깐 얼만큼 우리가 불려놨었죠? 한 20분 정도? 20분 정도. 시간은 20분 정도. 지금 저희가 하는 거 한 1인분 정도 되는 거죠? 2인분 정도? 1, 혼자만 정도. 먹게? 2인분은 해야 되죠. 저 혼자 먹고 싶어요. 지금 안 드시잖아요. 아니, 그래도 이렇게 또 카메라 밖에서는 먹어. 네. 이제 끓는 거를 이거 볼 때 쌀 보세요. 네. 덜 퍼졌죠? 좀 더 퍼져야 돼요. 이 정도가. 네. 오래 되신 분들은 딱 보면 알지만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요, 스님. 그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죽은. 네. 묵은 1대 7. 1대 7. 죽은 1대 10. 그러니까 1대 전체 10. 들어가는 양을 따지는 거예요. 오늘처럼 이렇게 나물이 들어가면 여기에도 수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이 수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아, 여기서 나올 때. 네네.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하시면 네. 돼요. 아까는 네. 쌀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네, 이렇게 된다는 건 익어간다는 얘기죠. 많이 이제 네. 불었네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결정하는 건 이 쌀만 다 되면 되는 거예요. 많이 퍼졌죠? 네. 그러면 자 우리 이거 보세요. 방풍 아까 몇 입 안 됐지만 일단 조금 넣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넣어보고 또 넣으면 돼요. 와 색이 순식간에 파래지죠? 정말 예뻐져요. 네. 근데 이제 예뻐지면... 자 보세요. 네. 나물이 익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익는 시간이 필요해요. 항상 밥, 죽, 떡 뭘 해야 된다? 뜸을 들여야 돼. 그렇죠. 됩니다. 역시 주입식이 좋은 거야. 네. 그래서 자,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정도 되면 네. 어때요? 방풍을 더 넣을까요? 그만 넣어도 괜찮죠? 파란데 더 넣어요? 좋아하면? 좋아하면 조금 더 넣죠. 뭐 그래요. 뭐. 많이 넣어도 괜찮은데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네. 뜸이 드는 동안도 나물은 있겠죠? 그렇겠죠. 그 시간도 계산해야 돼. 네. 그래서 아~ 자 이제 불을 끈다. 줄이고 뜸을 들일 거예요. 뜸을 들이고. 자 농도 보세요. 좋죠. 네. 네. 그다음에 지금 뜸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되고. 자 그러면 마지막 네. 작업. 어머나. 아 소금을 왜? 네, 죽을 쓸 때 잘 잊어버리거든요. 소금 넣는 거. 근데 이렇게 꺼내서 네. 나중에 소금을 타먹는 것과 지금 소금을 넣는 것은 맛이 틀려지기 때문에 꼭 소금을 넣으셔야 돼요. 네. 조금이라도 넣으라고 지난 네.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. 혹시 네. 양이 네. 저기 할까봐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. 이렇게 해서. 와 정말 예쁘다. 영양가도 네, 좋아. 네, 영양가도 많게. 죽이 사실 밥보다 훨씬 영양가가 많은 것 같아요. 소화도 잘 되고 요즘은 위가 좋다는 분을 제가 정말 많이 못 봤어요. 왜냐하면 규칙적인 생활 안 하니까 너무 양을 잘 맞췄나. 자. 어차피 끝나고 제가 다 먹어요. 의외로 나물죽이 또 괜찮죠? 정말 괜찮네요. 이거 뭐 그냥 간단한 요 사찰 요리는 다 좀 간단하긴 하죠. 근데 간단한 걸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맛있어요. 둘이 짜고 치는 줄 알아. 아니야.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셨는데 이 맛이 안 난다 그러면은 오세요. 여기가 어디냐고요? 아니야. 그렇지 않아요. 이게 정말로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비율을 맞춰서 하면 이 맛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진짜 그러고 보니까는 세트장 옮기고 한 번도 여기가 어딘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. 여기가 어디죠? 김치 때 그 월명사가 있었고. 아 근데 월명사가 뭐 한두 군데인가요? 아 여기는 청주 월명사입니다.
흑살에서 하는 우리 가미향이라고 하죠? 네. 네. 네, 가미향이라고 음식, 사찰 음식 만드는 이렇게 세팅도 다 돼 있고 그럽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하셨는데 잘 안 되면 댓글로 남겨서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요. 또 청주 월명사에 직접 한번 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홍보 잘했죠? 네. 다 먹어도 되죠? 네. 네. 그러면 오늘 가나TV의 구독, 좋아요는 스님께서 좀 한번 해주시죠. 다나라니까. 가나로 바꾸자고요. 회사 이름을 한번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. 맞아요. 가나TV이고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 아, 그것도 있구나. 네,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죽이는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여러분 혹시 기대되지 않으시나요? 저는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. 다음 주는 더 쉬워요. 더 쉬워요? 네. 네. 그러면 죽 쓰는 것만큼 쉽겠네요. 네. 사실은 죽 쓰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. 제일 어려워요. 물 농도 맞춰야지, 네, 간 맞춰야지. 밥보다도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왜 죽을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 다음 주에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할까요, 스님? 네. 네,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. 오늘 배운 요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맛있게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